그동안 수많은 이유와 핑계로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의 이름이 가리워졌고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역사의 단면을 잘라서 함부로 평가하는 가슴 아픈 시간도 겪었습니다. 차장섭 즉각 중단하라! 역사를 왜곡하는 백선엽 선영상 중단하라! 우리 파주시민대책위는 오늘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6.25 참전용사비 개막식을 기만적인 역사왜곡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일은 친일파 백선엽을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미화하기 위해서 백선엽 장군 선양사업회를 구성하고 진행한 사업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산도 시책사업으로 2억이나 확보하고 임진각 이 자리 건립을 위해 한나라당 김문수 도지사와 협의해왔던 사안 아니었나. 심지어 파주시민대책위에 백선엽 선영사업 예산 명칭에 백선엽이라고 명확히 있기 때문에 한국전대 참전자 사업으로 전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6.25 참전 기념식을 참전용사들과 함께 성대하게 거행하면서 안보시장이라고 떠들어댄다면 파주시민이 그 진실을 과연 하나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수년간 파주에서 6.25 참전용사 분들이 그 기념사업과 넋을 기리기 위해서 파주시에 요청을 했지만 2천만원, 3천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기념사업을 해줄 수 없다라고, 그분들이 친일파 백선엽의 들러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시연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서명도 하고 엽서도 쓰고 탄원도 하고 또 의회에서 호소도 하고 했지만 이름 몇 자, 글자 몇 자 바꾸어서 그대로 백선엽 얼굴을 동상에 넣어서 이 평화의 광장에 세운다는 것은 반역사적인 일이며 매국입니다. 선양대 진실을 알려나갈 것이다. 이것이 6.25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살리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 믿는다. 칠파! 정상! 칠파! 정상! 칠파! 정상!